브릭스 리딩 110-3, 유닛 6, The Cold Tundra. 추운 툰드라가 제목인데, 툰드라는 어떤 곳일까? 툰드라는 근데 굉장히 추운 곳인가 봐, 그치?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 눈도 있고, 막 얼음도 보이고 하거든? 넓은 지형이야, 넓고 평평한 지형인데, 뭐 풀이 나 있거나 아니면 꽃이 피거나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런 넓은 지형을 우리가 평평한 지형을 툰드라라고 한대. 여기 보면 펭귄들이 보인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남극이거든? 남극은 어떻게 읽을까? 엔탈티카라고 읽고, 여기 북극이라는 글씨가 숨어 있어. Arctic은 북극이란 뜻이고, 엔탈티카는 남극이란 뜻이고. 펭귄은 남극에 살지? 북극엔 누가 살아? 북극곰이 살지, 그치? 그 다음, 해가 화살표 보니까 뜨고 있어, 지고 있어? 지지. 지다는 set. 그리고 해가 뜨는 건 우리 rise라고 하지? 얼음이 녹았네. melt, 녹다. 익기는 moss. 꽃이 얼음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있다, 살아남다. survive. 그리고 순록을 reindeer이라고 하고 옆에 질문도 한번 읽어보자.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뭘볼수 있어? 했는데 눈과 얼음, 그치? 아까 얘기한 툰드라 지형. What do you think the weather is like in this picture? 아, in this place. 이곳에 weather 날씨가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그치? The cold tundra 읽어볼게. The tundra is a cold, flat place. Flat, 평평한, 아주 평평한 그런 곳, 장소야. 그런데 춥고 평평한 장소야. There are no tall trees. 키가 큰 나무들은 없어. Most of it is near the North Pole. North Pole 하면 북극이지. 북극 근처에, 그것이 뭘까? 툰드라를 얘기하지? 그것의 대부분은 북극 근처에 있어. 어디 한번 볼까?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툰드라래. 평평하고 추운 지형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여기 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여기 있다. 그치? 그런데 여기 북극. 북극 지방에 더 노란색이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북극에 있구나. 그러면은 남극에는 없어? 엔탈티카에도 있긴 있지. 북극엔 더 많이 있는 거고 여기 아르틱 북극 오션. 그치? Summits on high mountain. 어떤 툰드라는 어디 위에 있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대. 그러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평평하고 추운 이런 곳이 있나 봐. 그치? It is dry in the tundra. 우리 날씨 얘기할 때 우리 이슬로 얘기하잖아. 어때? 건조해. 툰드라는 건조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지. 말할 필요 없지. It doesn't rain much. 이것도 날씨.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dry 하겠지. 건조해. Sometimes it snows. 눈이 오지. Some of the snow stays on the ground for 9 months. 와, 9개월 동안이나 stay 한대. 9개월 동안 눈이 녹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On the ground. Stay on the ground. 땅 위에. 땅 위에서 9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 그만큼 춥다는 얘기겠지. 그치? 따뜻하면 눈이 금방 녹을 텐데,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보면. Winters in the tundra are long. 툰드라의 겨울은 아주 길고, it is dark for most of the day. 여기는 it도 해석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날씨나 아니면 시간이나 또 이런 어둡고 명암, 어둡고 밝음을 명암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 비인칭 주어, 문법에서는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두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대부분의 하루의 대부분이 어둡대. 그리고 summers are short. 겨울은 이렇게 길고 하루는 대부분 어두운데 summer는 여름은 아주 짧지만 in summer the sun doesn't set. 해가 set하지 않는데 아까 set이 뭐였어? 해가 지다잖아, 그치? 해가 지지 않아. 여름은 짧은데 the sun is in the sky for 24 hours. 해가 24시간 내내 해가 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겠지, 그치? 그런 걸 우리 백야라고 하지. 그다음, when the snow melts, 지 눈이 아까 9개월 동안 머문다고 하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은 녹겠지, 녹기도 하겠지. 계속 영원히 머물지는 않고 녹을 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근데 눈이 녹을 때 grass and moss grow, grass 풀과 그리고 이끼가 자라. 심지어 even flowers, 여기 되게 추운 곳인데 심지어는, 그래서 심지어라는 even이라는 말을 넣은 거야. 심지어 꽃도 can survive, 응, 살아남아. Arctic puppies face the sun. Arctic puppy가 얘래. 여기 있는 이 꽃의 이름인데 걔네들이 해를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Bears and reindeer live in the tundra. Bear, 곰과 reindeer. 아까 순록이 어디에 사냐면 이렇게 툰드라에 살고 있구나. Bears hibernate. Hibernate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Hibernate in the winter. 겨울에 hibernate 한대. 무슨 뜻인지 추측할 수 있겠지. 곰들이 겨울에 뭐 할까? Hibernate. 자고 있잖아, 그치? 겨울잠을 자. Reindeer travel to warmer places. 그리고 또 겨울에 reindeer는 뭐 할까? 너무 추우니까 있을 수 없겠지? reindeer는 더 따뜻한, warm에다가 er 붙였으니까 더 따뜻한 곳으로 travel, 여행을 떠나. 그래서 여기서는 여행한다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동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reindeer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했는데, 뭘 알냐고 물어봤을까? During the summer season, 여름 계절 동안, 여름 동안, the temperature, temperature는 온도지. The temperature in the tundra, tundra의 온도는 3도에서 12도나 된대. Tundra의 여름이, 여름이면 우리 지금 여름에 엄청 덥잖아. 근데 여기는 여름이어도 계절에 날씨가 이렇다는 거니까, What a cool summer. 정말 시원한 여름이야. 여름에 툰드라로 여행 가야겠다. 그치? 엄청 시원하겠다. 오늘은 툰드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 뒤에 문제도 잘 풀어보자.